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중국 우한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잘못된 오해였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이 새롭게 밝혀낸 이야기,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사실 이탈리아였다고 하니 그 진실은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젠 놀랍지도 않은 그들의 주장. 오늘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바람 소식이 있었을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주장합니다.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수입 냉동식품에서 검출된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그저 피해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텐진시의 주요 경제개발구인 비나이 신구 책임자는 뉴스 발표를 통해 중국의 확진자는 외국에 나간 일이 없고 중국 밖의 사람들과 접촉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수석 전문가는 우한 초기 감염자들 대부분이 해산물 시장 냉동식품 구역에서 발견되었던 만큼 수입된 냉동 수산물들이 감염 사태의 기원일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중국 보건당국 핵심 보직을 맡았던 중국인 과학자가 이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11월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전 중국 질병예방센터의 수석 역학 전문가 정광의 주장을 전하길 앞서 말했듯 우한은 전염병이 처음 발견된 곳일 뿐 그 병이 시작된 지점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정광은 중국이 2003년 사스 발발 후 새로운 형태의 폐렴을 보고하는 세계 최고의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덕분에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하는데요. 뉘앙스는 어찌 오히려 중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갈수록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 배경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 2월 21일 기점으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감염병 바이러스가 확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카를로 페데리코 페르노 교수 연구팀은 역학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올 2월에서 4월 사이 감염병 환자 샘플 346개를 통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방식으로 바이러스 기원을 추적합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 초기 감염자들에게서 두 개의 계통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거기에서 이보다 앞선 1월 초에 발생한 중국발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것을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공개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 내용을 인용하여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이탈리아 연구진의 연구 결과와는 그 실상이 달랐으니 이탈리아 연구팀 책임자 지오바니 아폴로네가 내린 연구 결론은 중국에서 제트 전염병을 발견하지 않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한 후베이성에서의 최초 보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실상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중국서 폐렴 환자 집단 발생, 사람 간 전파 발견 안 돼. 무려 27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사람 간 전파가 안 된다고 보도한 것이고 사실 이것마저도 그 실상은 이미 늑장 대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와중에 개봉하는 중국 영화 최미 역행은 그 대사들이 참으로 주옥 같습니다. 방역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아빠가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우한이 봉쇄돼 갈 수가 없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엄만 널 못 안아줘. 참고로 이 영화는 중국에서 7억 회의 관람자를 집계한 영화고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알겠지만 이건 국내 아트비전에서 처음으로 감행한 수입작입니다. 더 기막힌 건 엉망진창인 영화 구성과 개연성이라고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전개 덕분에 중국 내에서도 혹평이 많고 중국판 지식인인 지우에서 평점 10점 만점 중 1.7점이 그치자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더우번에서는 평점 기능이 차단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기적의 나라. 제가 오늘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다 중국 거면서 바이러스는 지네 거 아니라고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우한을 독립시키면 어떨까요? 그럼 중국에서 일어난 거 아니네. 여러분 요 근래 또 한참 위험하고 난리죠. 자영업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모쪼록 다들 마스크 잘 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